파주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 율곡 이 선생이 새로운 지역 브랜드로 탄생했습니다. 파주시가 율곡 이를 캐릭터로 개발해 다양한 마케팅에 나설 계획입니다.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조선의 대학자 율곡 이가 파주의 마스코트로 탈바꿈했습니다. 지난해 율곡 이 브랜딩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완성된 모습입니다. 6언을 쓴 어린 율곡부터 장원급제 9번의 기록을 남긴 구도장원공 별명에 걸맞게 어사화를 쓴 청년 율곡, 수염을 기른 장년의 대학자 율곡 등 이 선생의 세 가지 모습을 표현했습니다. 또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게 일러스트와 마스코트, 이모티콘 등 형태를 세분화시켰습니다. 파주에서 유년기를 보내시고 또 청장년기, 또 후학을 양성하는 시기까지 보냈습니다. 그래서 파주는 율곡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파주의 율곡을 어떤 잘 알려드리고 또 친근하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율곡 브랜드 육성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어요. 최근엔 피규어와 컬러링북을 비롯해 머그컵과 텀블러, 핸드폰 케이스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. 앞으로 캐릭터 비누나 초콜릿 등 오감 마케팅과 함께 파주 지역 관광지에 포토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 파주시 농특산품에 대한 어떤 홍보에 또는 관광 기념품에 대한 연계 홍보에 그런 데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. 또 율곡 학당 등을 비롯한 율곡 교육 프로그램에 어떤 교재라든지 이런 데에 캐릭터가 같이 공통으로 활용돼서 현재 율곡 이 브랜드는 디자인 상표 등록을 마친 상태. 파주시는 캐릭터 사업을 통해 율곡 이 하면 파주를 떠올리도록 지역 이미지를 정착시킨다는 목표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아입니다.